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천국에 가면 이 땅에는 있지만 천국에는 없는 것들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대표적으로 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 하나가 눈물이고요. 또 하나가 사망이고 또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천국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 한 장을 넘겨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또 하늘나라에 가면 또 없는 것이 있는데 그곳에는 밤이 없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인공적인 조명은 다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이 워낙 밝게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다 수긍이 되는데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또 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바다를 참 좋아합니다. 어느 정도로 좋아하는가 하면 이 사모가 저와 결혼해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명절 때
이 태백을 내려간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이유는 태백이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태백을 갔다가 돌아올 때 제가 동해 바다를 경유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 동해 바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와 결혼한 것이 좋다고 말할 정도로 바다를 아주 좋아합니다. 특별히 추석과 설에 펼쳐지는 그 가을 바다와 겨울 바다는 정말 눈이 시릴 만큼 푸르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쭉 펼쳐지면 제가 차의 속도를 늦추고 거기에 맞는 음악을 틀고 해안도로를 따라 천천히 달리면 그러면 와 하는 환호성이 들리면서 우리 식구들 모두가 여기가 천국이라고 하면서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런 아름다운 바다와 이런 아름다운 하늘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일까를 늘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정말 놀랍게도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 아름다운 바다가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계시록을 쓴 요한에게 이 바다란 어떤 것이었을까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시 요한은 형님 사도들이 다 죽고 난 후에 마지막까지 생존해서 교회를 돌보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이 이제 이 계시록을 쓸 당시에는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당시 로마 황제 중에 이 도미시안 황제 때 이 황제가 서기 81년부터 96년까지 요한의 말년까지 로마를 통치하게 되는데 그때 기독교에 큰 박해가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당시 기독교에 유일하게 생존한 사도였던 요한이 제일 먼저 에베소에서 체포되어집니다. 그리고 사형을 언도받고 기름가마에 던져져서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그래서 로마 당국은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없고 또 살려주다니 이런 신비한 인물을 살려두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아예 그를 교인들과 영원히 격리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를 밤모란 섬에 유배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가 심우하던 그 에베소 교회에서 약 90km 떨어진 이 바위섬인 밤모로 유배되어집니다. 그런데 요한 당시 밤모란 섬은 어떤 곳이었는가 하면 여기에 한번 들어가면 다시 살아나올 수 없는 생지옥과 같은 곳이 당시 밤모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밤모섬은 당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될 중범죄자들을 수용하는 곳이 바로 밤모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범이나 흉악범들을 수용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밤모로 보내질 당시 나이는 추정하면 대략 한 90이 넘는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령의 나이에 이 요한이 교인들과 분리되어져서 그 낯선 곳에 유배되어지게 될 때 그때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기록에 의하면 거기서 그는 뭐 조용하게 묵상하고 기도하며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강제 노역에 시달렸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곳에는 채석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채석장 일을 하게 되었을 텐데 그런데 이 100세 가까운 노인에게 이 일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추위에 떨고 더위에 시달리며 그 인생 말년에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밤모는 환난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지금 그가 생명처럼 사랑하며 돌보던 그 소아시아의 7개의 교회가 그가 체포되어 교회를 떠나자마자 문제가 생기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거짓 교사가 등장해서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고 심지어 두아디라 사대 라오디기아 교회는 아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밤모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날마다 이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제가 여기 있어야 합니까? 속히 이 밤모를 떠나 사랑하는 교회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은 변하지 않고
사방으로 보이는 것은 전부 바다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이 바다는 우리 가족이 바라보던 그 아름다운 쪽빛 바다가 아닌 요한에게 이 바다는 환난과 고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바다가 그를 그토록 고통스럽게 하고 그토록 우울하게 하던 그 저주스러운 바다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즉 새하늘과 새 땅의 장면이 펼쳐질 때 그때 주님께서 요한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신 장면이 무엇인가 하면 그 바다가 사라진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라지게 되는 바다는 그냥 바다가 아니라 정관사가 붙어있는 그 바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일반적인 바다가 아닌 요한을 밧못섬에 유배시켜서 그를 둘러싸고 있고 그를 사랑하는 교회로 돌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 바다인 것입니다. 즉 그가 겪고 있는 이 밧모라고 하는 이 환난과 고통과 참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 바다였습니다. 더하여 이 요한에게 바다는 어떤 곳인가 하면 다니엘서 7장에 보면 그리고 계시록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대부분의 짐승들은 이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악이 올라오는 근원적 장소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던 그 모든 악과 저주가 다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불교에서는 고해, 즉 고통의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가르침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삶의 이 고통의 반모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요한까지도 그 인생을 살펴보면 그 인생의 말년까지 고통의 반모에 유배되어지며 마지막까지 고난 속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이 말씀은 분명히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으로 가득 찬 이 인생의 바다를 헤쳐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에게 물어본다면 당시 그가 그 고통의 밧모으로 들어갈 때 그때 주님은 요한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 하나는 실제하는 천국입니다. 즉 이것은 실제 존재하는 천국이 우리에게 어떻게 도래하는지 그 천국이 오늘 우리 현실에서 이루어질 때까지의 모든 예언적 계시를 쭉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 실제적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현실 속에서 도래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즉 영적으로 상징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래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계시이죠. 그런데 그곳은 어떤 곳인가? 모자나 우리가 살아가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인가? 생명수가 흐르는 강, 온갖 기하요초, 그리고 금거리만이 아니라 지금 이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지나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그 천국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천국의 제일 첫 번째 장면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고통의 바다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이런 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늘에 갈 때 이 땅에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빠뜨렸던 그와 같은 것들은 이제 더 이상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바로 어디인가 하면 주님이 계신 곳, 즉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나의 집인 바로 천국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곳, 그곳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계신 바로 우리 하늘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 지금 여러분의 생애가 요한처럼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섬에 갇혀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혹 계시다면, 그렇다면 이 시간 비록 아직은 우리가 이 고통의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안식일 마치 요한이 그 황량하고 고통으로 가득 찬 그 고통의 밧모에서 그 안식일 눈을 돌려 머자나 우리에게 도래하게 될 그 실제하는 천국인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큰 위로와 힘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실제로 도래하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이 지치고 피곤한 심신이 큰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그 하늘에서 우리와 함께 살 그 하늘집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 하늘집의 준비가 끝나면 속히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해방의 날, 그 영광스러운 기쁨의 날인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은 우리가 원치 않는 그 고통의 밤모습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주님은 요한에게 그 고난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 또 한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3년 반 동안 지상에서 보았던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이후 60년 가까이 보지 못했던 그 예수님을 그는 이 고통의 반모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반모가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은 우리는 내 인생의 그 고통의 반모에서 우리는 더 생생하게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더하여 우리는 이 고통의 반모 속에서 우리는 요한처럼 살아계신 주님을 더 진하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한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자신의 살아온 삶을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아픔을 지닌 채로 그렇게 밝게 신앙생활을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잘 이해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아직도 이분보다 더 큰 아픔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신 분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처럼 이 아픔을 이기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뵌 적이 없습니다. 이분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다들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 두 아들을 보면서 정말 인생의 농사를 잘 지었다고 생각하며 아무 걱정 없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중년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의 남편과 두 아들이 엄마만 빼놓고 어디를 여행을 가게 되었는가 봅니다. 그리고 떠나면서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하면서 활짝 웃는 모습으로 인사를 하는 그 두 아들과 그리고 남편의 모습을 보았는데 근데 그것이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그런데 그것을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이 가족들이 모두 한날에 사고로 이분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순간에 그가 의지하고 기대던 모든 존재가 그리고 행복이라고 말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제 스스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지옥의 반모에 갇혀서 삶의 의욕을 다 잃고 극심한 우울증에 오랫동안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희망이 꺾인 채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 머물면서 왜 이런 시련이 자신에게 찾아왔는지 왜 내가 이 고통과 저주를 당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빨리 세상이 끝나기를 바라며 하루하루를 지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고통의 밤모섬으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요한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의 밤모로 들어갈 때 주님은 우리 가장 가까이까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실제하는 예수님을 그 고통의 밤모 속에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분은 그 고통의 반모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에게 하늘의 빛이 비치게 되는데 이분이 재림교인인 어떤 친척과 연결이 되어서 성경을 연구하게 되고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제가 이분을 만날 때 전 이분이 그런 큰 시련을 겪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도 없을 만큼 너무나 밝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성경 공부를 좋아하시는지 너무나 밝고 행복하게 성경 공부를 하셨고 그리고 신앙 간증을 하실 때 이분은 그 어두운 터널을 이제 거의 다 지나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고통과 아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터널에 갇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어떻게 이런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처럼 그 고통의 반모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두 아들과 남편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다시 말해 그분이 서 있는 장소는 여전히 고통의 밤모섬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그 장소는 그분에게 더 이상 어둠의 장소도 아니고 더 이상 고통의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도 주님을 만난 후 그 밤모섬에서 의욕을 상실한 채 절망 속에 보내지 않았던 것처럼 그분도 주님을 만난 후 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이 예순에 간호보건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해서 60이 넘어 졸업하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나중에 예언의 신에 몰입해서 그 은혜에 빠져 우시면서 깊은 은혜를 경험하시는 것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누구도 우리를 위로할 수 없을 것 같고 사방을 둘러봐도 고통의 파도 소리만 들려오는 내 인생의 밤모와 같은 그런 곳에 처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이 시간 먼저 그 고통의 환경만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돌려 그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나를 찾아오시는 그 실제하시는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꼭 그 고통의 현장에서 만나서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꼭 요한처럼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 밤모섬은 더 이상 우리에게 고통의 장소도 지옥의 장소도 아닌 축복의 장소로 변할 수 있다고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그 시련의 장소에서 우리는 그 고통의 환경만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낙담하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밤모에서 우리는 말씀을 펼쳐야 되고 기도로 씨름해야 되고 그 시련을 축복의 자리로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이 요한이 경험한 그 고난의 밤모가 축복의 장소로 변해가는 그 과정에 어떤 일이 그에게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이 그 고령의 나이에 체포되어서 생지옥과 같은 밤모로 들어갈 때 그때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요한이라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도 우리와 별 차이가 없는 평범한 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고령의 나이에 그 낯설고 고통스러운 밤모에 끌려가서 고된 노동에 시달릴 때 그는 점점 믿음이 쇠약해지며 절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아무리 영광스러운 기적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그 침례 요한처럼 격리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우리 인간은 순간적으로 어둠에 휩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눈앞에 펼쳐지는 그 바다와 사방에서 들려오는 그 바닷물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소리는 그를 더욱 우울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적에 보면 그는 이 끊임없이 몰려오는 그 두려움과 근심과 우울함에 그는 갇혀있지 않고 그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님을 찾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주의 날에 그는 나팔소리같이 아름다운 음성으로 그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은 60년 전 그 지상생애 동안 내내 그를 부르셨던 그 다정한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이제 그 소리 나는 곳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그는 그 고난 중에 있는 그를 찾아오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워서 그가 만난 예수님을 하나하나 다 묘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머리는 흰눈 같고 그 발은 주석 같고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나팔같이 아름다운 사랑의 음성을 듣는데 그는 그분의 음성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하면 많은 물소리 같다고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물소리란 어떤 소리일까요? 바로 얼마 전까지 그를 우울하게 만드는 그 밤모섬 곳곳에서 들려오는 파도소리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예수님의 그 사랑스러운 음성이 밤모의 파도소리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그가 처한 그 고통의 밤모가 그 어떤 희망도 싹틀 수 없는 그 불모의 밤모가 이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저주의 바다가 사라지고 이제 그 저주의 바다가 축복의 바다로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표현은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도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즉 계시록 곳곳에서 들려오는 그 바다소리가 천상의 소리로 들려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도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한 그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음성도 여기 보면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방에서 들려오는 이 물소리는
언제나 그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피하고 싶은 고통의 소리였는데,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에 부어지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을 어루만졌을 때 그분의 은혜는 그가 바라보는 모든 장면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즉 모든 것이 다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즉 이것이 바로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기 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될 은혜의 왕국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충만히 부어지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 늘 고통이던 상황이 축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똑같은 밤모라는 섬에 서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것을 전혀 다른 상황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지나가는 우리에게 정말 간절히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이 실제하시는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심으로, 그 사랑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의 모든 고통의 반모가,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고통의 바다가 더 이상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는 고통이요 어두움이요 저주가 아니라 도리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끄는 축복의 도구로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2010년 동작중앙교회 부임했을 때 그때 3월에 오랫동안 쉬시던 한 집사님이 교회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품성도 참 좋으시고 너무 착한 분이었습니다. 성경 연구에도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서 함께 성경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래서 한 네 사람이 한 그룹이 되어서 정말 행복하게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한 지 약 한 달 만에 갑자기 이분이 병원에 검사가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적으로 볼 때 또 가정적으로 보았을 때도 이 집사님이 편찮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래도 병원을 다녀오셨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 그런데 그분이 막 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방암 3기였는데 그것도 아주 좋지 않은 종류의 암이었습니다. 여러 곳으로 번졌고 재발의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못하면 그분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를 딱 듣고 난 이후에 그분도 저도 함께 밤모로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 착하디 착한 집사님에게 이런 질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약 1년 이상 이제 이분이 그 병마와 씨름하는 투병이 시작되었는데, 이때 온 교회가 이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시련의 반모가 축복의 반모로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수술과 이후 1년 동안 정말 힘든 투병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런데 그 힘든 투병의 시간을 지나가는데 이분이 당시 얼마나 열렬하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었는지, 심지어 항암을 한 다음 날까지도 새벽 기도에 나오시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말 제가 아는 기억으로 1년 동안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괴로운 시간을 보내셨는데, 그런데 언제나 그분의 표정이나 말 속에 단 한 번도 불평이나 원망의 말씀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씩 집사님 힘내세요, 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면 언제나 돌아오는 대답이 활짝 웃으면서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평안합니다. 이런 말씀만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이 처한 그 고통의 반모에 함께 임하고 계셨음을 확실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반모에서 그 집사님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첫 번째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당시 그 집사님의 남편분이 농심에서 부장으로 계시다가 명예퇴직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방문을 이제 했는데 거의 틈이 안 보였습니다.
그 남편분은 너무나 꼼꼼하고 빈틈이 없는 분이었고, 그리고 책을 많이 읽으시는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경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까,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유방암에 걸리자 이 남편분이 큰 충격을 받으시면서 마음이 가난해지셨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저와 성경 공부를 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매주 그 집을 방문해서 성경을 연구하게 되는데, 그로부터 한 5달 정도 정말 진지하게 한 주도 빠짐없이 성경 연구를 한 후에 그해 10월에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교회 기둥같이 봉사하는 분이 되시다가 3년 전에 장로 안수까지 받으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계기는 집사님께서 그 고난의 밤물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이 그 고난 중에 신앙이 부쩍부쩍 성장하게 되면서 이분은 계속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나눠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 집에서 채식요리 세미나를 열려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 집사님이 얼마나 진실하게 기도하며 시작했는지 그 집사님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번에 40명 이상이 몰려서 그 집사님의 집에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채식요리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부터 구도자만 60명을 몰고 재림연수원으로 버스를 대전해서 가면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힐링 캠프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건강기별과 그리고 교회를 소개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 바다로 에워싸이는 듯한 그 고난의 밤모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될 때, 먼저는 그 집사님이 그 고난 중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고, 더 나아가 남편을 인도하고 그리고 집사님과 같은 아픈 경험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치 요한이 그 고통의 밤모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므로 그 후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계시의 빛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가 처한 그 고통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성장하고 자라나는 축복뿐만이 아니라 그 축복의 하나님을 세상에 전할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바다, 그 고통의 밤모가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고통의 현장에서 그 고통의 밤모가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도리어 그 고통의 밤모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오늘 지금 이 땅에서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쉽지 않은 하늘이 분명히 이 현실의 삶 속에서도 도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재림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진실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삶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에 가는 길 손 닿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통의 반모에서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 모든 환경과 고통의 시간들이 축복으로 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동일하게 주님의 은혜와 또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장소가 은혜의 왕국으로 변할 수 있음을 오늘 우리 모두가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마다 우리 주님 만나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요한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